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특혜와 졸속 매각 논란을 부른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산업은행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당국이 매각 절차 개선을 요구한 이유는 대우건설 매각이 통상의 공개 경쟁 입찰과는 달랐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산업은행 자회사 KDBI는 대우건설 지분 50.75%를 매각하기 위해 지난 6월 25일 본입찰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찰 공고는 없었고 사전에 접촉한 매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특히 일주일 만인 7월 2일 본입찰에 인수 제안서를 낸 중견건설사 중흥건설과 부동산 개발업체 DS네트워크스 컨소시엄에서 수정 제안서를 받아 논란이 샜습니다. 이후 재입찰을 거쳐 중흥건설이 애초 제시한 매각가보다 2천억 원이 낮아진 2조 1천억 원의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국회와 시민단체 노조가 입찰가 상향이 아닌 인하를 위한 이례적인 재입찰이라며 특혜와 배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